A고 얘가 이렇게 변곡점에서 이렇게 가는 이 모양이고 얘가 이렇게 접하면 돼요. B에서 Y 골 GX Y 골 FX 그냥 한번 그려본 거야. 이렇게. 보통은 내가 반대로 그렸는데 이제 오늘은 한번 이렇게 세워봤어. 그냥 이렇게 돼. 그런데 문제는 이 점이 A고 얘가 B래요.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래? HX를 F 빼기 G라고 한대. 그럼 HX를 FX 빼기 GX라고 한대요. 그러면 얘를 미분해야지. 왜? 기억이 미분해서 B 넣으면 0이냐 모르니까. 미분하면 F'X고 G'X고 그럼 H'B는 F'B 빼기 G'B. G'B는 뭔데? 이건 늘 F'A와 같은 거 아니야? 왜냐면 직선인데. 직선의 기울기 길이는 B를 미분해서 B 넣나 미분해서 A 넣나 같아. 그러면 아 그리고 여기가 접한다면서 B에서 접하니까 얘는 0 되는 수밖에 아 다시 직선이 A를 뚫고 지나간 직선이 B인 점에서 또 접한대. 그 말은 미분해서 G를 미분해서 B 넣나 F를 미분해서 B 넣나 같은 거잖아 접선이니까. 그러니까 얘는 0. 그럼 기억은 맞아. 이유는 H'X는 0 되는 게 3개 이상 갖는다. 지금 여기 보면 H'X가 0 되는 게 뭐 있지? 이유는 X는 X는 B 맞냐 지금 A에서도 접하니까 F'A나 G'A는 같은 거고 얘도 같은 거고 같은 걸 여기서 확인시켜줬잖아 기억에서 일단 F'A가 0이라는 거와 B가 0인 거 확인했는데 그 다음에는 봐봐 HX는 FX 빼기 GX야. 여기까지 됐죠? 의뢰를 했을 때 한번 여기에다가 HA는 얼마지? FA 빼기 GA야. 얘는 0이지. HB는 연필인가? 그래 하면 웃었을 때 X 이게 0. 둘 다 0이잖아. 그러면 A 넣어도 0, B 넣어도 0. HX가 A 넣어도 0, B 넣어도 0, H'X 이거 연결 혹시 시킬 수 있는 게 없나? A 넣어도 0, B 넣어도 0, 미분해서 0 되는 게 있다. 이게 뭐야? 그리고 그거. 그 무슨 정리의 특이한 경우, 특수한 경우. 사람 이름. 아, 배고프다. 그 케이크를 먹고 싶다. 좀 그런 그래. 롤 정리가 떠올라. 지잖아. 그러니까 이게 0대니 요거 0대 0대니까 미분해서 0대는 게 있다. 이 말은 뭔데? 요거와 평행한 접선이 여기 한 개는 있네. 요게 C라고. 그래서 세 개가 존재한다. 그래서 니은도 맞아요. 됐지? 이 과정에서 아 이게 이 정도에서 갑자기 롤 정리를 떠올 수가 있는지 이게 4점짜니까 힘들다고. 디귿은 HX가 이건데 이놈의 A, HA가 변곡점이래. 맞네 아무로. 변곡점이면 미분의 두 번 면에서
A너가 0되고 좌우가 부호가 바뀌어야죠. 그러면 H로 미분해봐. F'X 빼기 G'X죠. 두 번 미분하면 F 두 번 미분 X 빼기 G를 두 번 미분한 X예요. 그래서 뭔가 더 얘기하고 싶은데 니들이 한번 찾아봐라. G라는 함수를 잘 봐. G는 직선이면 두 번 미분하면 0이니까 F가 두 번 미분해서 0되는 놈이 A잖아. 그러면 A가 F에서 변곡점이지. H 왜냐면 그건 숫자니까. 그래서 변곡점이 맞다고.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. 다 맞아. 그래서 수능에서는 거의 기억리는 디귿이 다 맞거나 디귿이 틀린 경우는 잘 못 봤어. 앞이가 좀 틀린 가능성이 있고. 자, 이 문제에서 요거라고 여기 이렇게 뚫고 지나갔을 때 요 저 판에 여기서 니은이 제일 어려웠다고. 요거와 요게 변곡 이렇게 로 정리 쓸 수 있다는. 오케이.